안녕하세요,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멘집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우치다야라는 라멘집입니다. 이곳은 일본에 여러 번 오신 분들이나 심지어 저처럼 후쿠오카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브랜드는 아니고요. 오히려 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브랜드 파워도 엄청난 곳입니다. 바로 일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에케 라멘의 총본산인 요시무라 야의 직계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무라 씨의 제자가 우치다 요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픈한 곳이 바로 이 우치다야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에케 라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의 라멘은요. 국물에 따라서 보통 돈코츠, 쇼유, 미소, 시오 라멘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네 가지 큰 줄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마다 가지각색의 라멘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1974년에 요시무라 씨가 돈코츠와 쇼유를 섞어서 만들어낸 라멘 계열을 이에케 라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우치다야는요, 특별히 차슈가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한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카이 제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시무라야의 직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요, 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라멘 우치다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요코하마 이에케 총본산 요시무라야 직계점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사진 보시면 맨 위에 이곳 우치다야의 스태프분들의 사진이 나와있고요. 그 밑에는 이곳의 점주인 우치다씨가 나와있고 그 좌측에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우치다씨의 스승님인 요시무라씨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먹을 거는요, 바로 특제 라멘입니다. 가격은 1000엔인데요. 온 김에 좀 가장 좋은 걸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게 들어가서요, 주문하고 직접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판매기가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한글로 된 메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어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사진 보시고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요, 가게 내부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내부 쪽 같이 살펴보시죠. 가게 한가운데에 사진이 하나 붙어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요, 요시무라 씨 사진이 붙어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일본어로 고객은 우리 맛의 스승이라고 일본어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직계라고 마치 도장 찍어놓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사실은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리에 가서 주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터석 벽면에 일본어로 뭐 하나 좀 써있죠? 그걸 말씀드리면요, 라면의 맛은 진하거나 옅은 경우는 맛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태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맛을 진함이나 옅음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타메데 아보라와 후츠네. 근데 아지모 후츠네. 지금 요리하고 계신 게 제 거거든요. 제가 주문한 특제 라멘이고요. 요 장면은 찍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점원분들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천천히 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본의 어느 라멘집을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정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인상 깊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주문한 특제 라멘 이에케 라멘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먹기 전에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요, 닌니크, 마늘이죠. 그 다음에 고쇼, 후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우가라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한다면 뭐 고춧가루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저는 넣어서 먹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이에케 라멘은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일본 라멘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먹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서 맛 조절하시면서 나중에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차슈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차슈가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다른 곳보다 차슈 하나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되는 면의 특징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카이제 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사카이제 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드러움과 동시에 꼬들거리는 것을 잡은 아주 희귀한 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그래서 부드럽다는 건지 꼬들거린다는 건지 이게 동시에 온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먹어보는 순간 아,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드러우면서 동시에 꼬들거립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 되겠지만 먹어보면 정말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때 느낀 게 아, 이 면의 식감이라는 것이 그 맛을 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걸 사실 이날 이에케 라면의 사카이제 면을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지다마고도 보여드리고 있고 차슈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면요, 아까 제가 잠깐 요시무라 씨가 굉장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 수련법이라고 이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수련법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가혹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장인 정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저렇게 어떤 음식을 조리하는 그 현장에서 구타라는 모습까지 나오는 게 과연 그게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장인 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모습이 장인정신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어디 말도 안 되는 7, 80년대 옛날 우리나라 군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인데 저거를 장인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진 몇 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어떤 라멘집이라든지 혹은 초밥집에서 저런 장면들이 꽤나 옛날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장인정신은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일본 외 국가의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런 장면을 보았을 때요, 저게 일본의 어떤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요시무라 씨에 대해서 제가 일본의 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냐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매운맛 고든 램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여담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밥도 시켜서 같이 말아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후쿠오카의 덩크츠 라멘이 가장 일본 라면 중에서는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에케 라면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아, 굉장한 다양한 맛있는 맛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긴 거 하나 없이 국물까지 싹 다 먹었는데요, 그만큼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